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내게 가장 현실적인 약속,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게 염려와 근심, 불안과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해석하기보다 복음의 사실 자체를 믿게 인도하소서. 다윗 왕의 족보를 따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사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게 인도하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며 축복이고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생각나고 묵상되게 하사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자격이 없는 나를 언약의 대열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언약의 대열에 있는지를 보시는 주님, 나로 이 대열에 서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언약의 대열에 서서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사탄을 무릎 꿇게 하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주소서. 우리가 영적인 후손을 낳고 또 낳는 방법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청년들이 일어나 언약의 후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교회 안에 미션을 주는 서밋팀, 올바른 스펙을 가지게 돕는 인턴십팀, 생을 건 헌신팀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모든 염려, 갈등,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임마누엘 속에서 나의 신분을 누리며 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고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